오늘은 요청으로 무좀 치료에 쓰이는 약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좀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백선으로 성인 남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곰팡이 질환입니다. 병변 부위에 따라서는 몸백선, 발백선, 손발톱 백선, 손백선 머리 및 얼굴 백선으로 분류됩니다. 무좀은 처음에 조금씩 가려우면서 계속해서 전이가 되고 악화가 되면 미칠 정도로 가려우면서 심한 악취가 나게 됩니다. 신발을 깨끗이 빨아도 금방 냄새가 나게 되고 약국에서 약을 쓰거나 연고를 발라도 잘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무좀 치료에 큰 도움을 주는 몇 가지 약제요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독성 물질이 강해서 주로 피부질환에 많이 쓰이는 백선입니다. 백선은 피부진균 억제작용이 강한 식물로 수별로 인한 피부발진, 무좀, 풍진, 가려움증에 대해 치료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백선은 잎과 줄기를 짧게 썰어 진하게 달인 물에 무좀 국소에 담그고 있으면 됩니다. 대체적으로 2에서 10일 정도 매일 씻으면 환자들의 무좀균이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또한 신경성 피부염과 아토피에도 유효성 있게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항생제를 쓰거나 양약을 오래 쓴 사람은 잠시 나았다가 다시 재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좀의 명약으로 불리는 할미꽃의 백두홍입니다. 백두홍은 독초식물로 강과들 무덤과 산비탈의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서울대에서 백두홍은 염증을 제거하는 강력한 항균작용과 진균 억제작용이 밝혀져 있습니다. 특히 곰팡이균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 무좀과 화농균, 악성종기를 치료할 때 좋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임상시험에서 무좀 환자 213명을 백두홍으로 치료해서 전원 완치가 되었습니다. 특히 142명은 무좀 악화기로 병변 부위가 몹시 가렵고 소수포가 생겼으며 발등과 종아리가 심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두홍으로 치료한 결과 2, 3일에 128명이 나았고 4, 5일에 54명, 6, 7일에는 31명이 완치가 되어 213명이 모두 치료효과를 나타냈습니다. 1개월 이내에 31명이 다시 재발이 되었지만 똑같은 방법으로 처방해서 깨끗이 나았습니다. 법제 방법은 백두홍 70g을 얇게 썰어 물을 잠길 정도로 붓고 1시간 정도 끓입니다. 그리고 소독제에 적신 솜으로 무좀이 있는 병변 부위를 깨끗이 닦고 하루 3번씩 그 주위 피부까지 넓게 바르고 말려줍니다. 다른 방법은 생풀을 소주에 담궈서 1, 2개월 지나면 면봉으로 무좀 부위에 찍어 바르면 됩니다. 간혹 피부가 약한 사람이 백두홍을 바르면 화상이 입을 정도로 심한 염증 반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측백엽과 식초의 배합입니다. 측백엽으로 무좀 치료를 위해서는 신선한 것 250g을 식초 500ml에 넣고 끓입니다. 그리고 그 즙액을 식혀서 무좀 국소에 3회씩 면봉으로 골고루 발라주면 점점 소멸이 됩니다. 만약 수포나 농양이 있는 환자는 먼저 그것을 터뜨린 다음에 닦고 바르면 됩니다. 대개는 5, 7일 후부터 가려움증과 열증 붓기 등이 소실이 되고 분비물과 고름이 나오며 딱지가 물렁해져 새살이 다시 돋아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애기똥풀 100g에 끓인 물 1L를 붓고 20분 정도 우려냅니다. 그리고 애기똥풀을 대야에 붓고 더운 물을 타서 15에서 20분 동안 놓아둡니다. 이 물로 무좀이 생긴 발에 10번 정도 찜질하면 낫습니다. 또한 감염과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신었던 신발을 일하기 전과 일한 다음에 매일 물로 깨끗이 씻어줍니다. 애기똥풀은 치료받은 이후부터 소양증과 피부가 조여드는 감, 균열감 등이 점차 없어지고 시원한 감을 호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황경피나무 껍질과 백반가루 10g, 쌀기름을 넣습니다. 그리고 골고루 잘 섞어서 하루 한 번씩 무좀 국소에 바르면 됩니다. 10일 정도 유효기간을 두고 다시 계속해서 발라주면 결국은 모든 염증과 가려움증이 사라져 90% 이상의 완치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임상자료에서 무좀 환자 300명을 위해 방법으로 치료한 결과 평균 치료 105일 사이에 279명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여섯 번째는 무궁화나무 껍질을 짧게 썰어서 50g의 물 1L를 붓습니다. 그리고 30분 동안 끓인 다음 식히고 국소를 자주 씻으면 됩니다. 무궁화 껍질은 항진균 작용으로 독을 빼내는 작용이 있어 가려움증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